현재 시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수급을 통해서 오늘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가 몰렸고요. 연일 수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번 주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요.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삼성전자의 부진과 이어서 SK하이닉스에는 강한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어제 또 유가가 급락하고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또 속도를 붙으면서 대한항공도 수급이 몰렸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나 수급이 강했던 어제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도 들어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솔루션도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은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도 수급이 몰렸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도 역시나 강하게 사들이고 있네요.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관 어제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굉장히 비슷한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도 강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오늘 시장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또 새로운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도 강한 수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NHN KCP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전문 기업이고요. 기관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하나솔루션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장중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제약주, 동국제약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 삼성전자의 부진과 함께 코스피 시장 역시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배터리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기업은 기아까지도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수급을 빼내고 있는 건지 우리 고수님들 통해서 힌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수급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코스피가 0.38% 낙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0.89%로 1% 넘었던 하락에서 낙폭은 줄여가고 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규 교수님,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어디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하단부에 있는 그 업체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2차전지 쪽까지도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이끌어갔었던 세 가지 축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선물 매도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가의 가치라든지 종합 주가 지수의 위치 자체를 뭐 기술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20일선 이탈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 어제 같은 경우 메타버스,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이제 미국에서 지표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CPI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남은 1월 달의 향방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특징에 있어서 일단 종목을
종목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오늘 오늘전 탑5 함께 할 텐데요. 임순재 고수님, 어떤 종목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세, 네,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 특히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이제 DM 오토모티브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DM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뭐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방진 제품을 이제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방진.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BMW, GM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에도 같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보면 뭐 6%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보통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 외부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100% 자회사인 DN 솔루션즈입니다. 과거 이제 두산 공작기계다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뭐 글로벌 적으로 이제 산업용 공작기계 이제 세계 3위권 안에 있는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기록 실적을 안 나왔지만 재작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지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이 이 DN 솔루션 를 인수하기 전에 PBR이 아까 PER 기준으로 보통 한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4배에서 4.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우량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PER이 좀 낮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공작 기계에 대한 이제 수출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올해도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자 수급 특징 가운데 자동차주, 완성차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강세 움직임을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 장비 업종 내에서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DN 오토모티브를 수급 특징지로 꼽아주셨습니다. 테이버 고수는요? 저는 오늘 일단 삼성전자를 가져왔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이제 DN 관련돼서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DN 솔루션즈라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실적의 핵심입니다. 근데 DN 솔루션즈를 지금 IPO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획이 잡혔나요? 네, 이미 뉴스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내 상장을 하겠다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무리하게 차입을 해서 IPO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부채를 갚겠다라는 거는 좋은 계획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중복 상장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 중간 지주사로서 좀 평가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좀 고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8%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약간은 오늘은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0일선 그리고 200일선을 보고 접근을 하는데, 100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만 원 초반대 정도, 한 7만 한 600원, 7만 700원 정도의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9,500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전후까지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4천 원 정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외국인이 선물로 이게 좀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실적으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12월 말에 이제 급등한 부분을 좀 되돌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12월 말 급등 전 주가가 7만 원 초반대였다는 점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접근을 해봐도 되는 라인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러면서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추가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를 보시면 일본 증시가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 년 만에 사상 최고가죠? 34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가 어제 월스트리트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은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아시아 내에서도 이게 약간은 이제 자산 배분 측면으로 일본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런 네. 관점에서 지금 상하이를 보시면은 상하이가 장이 열리자마자 급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일본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투심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뉴스로는 어제자 기준으로 중국에서 이제 이선 도시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오는 20일입니다. 매월 20일마다 중국이 대출 대금을 발표하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또 좀 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지켜보시면서 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은 좀 차별적으로 한 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지는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한국만 약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하락 2% 넘게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관도 함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연초부터 기관은 삼성전자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보이고 있고 오늘장까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던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팔사팔 그러니까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파는 그런 모습을 삼성전자 이게 지금 비추고 있는데 과연 이야기한 대로 7만 원대까지 이게 주가가 조정을 보일 건지 아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횡보를 보였던 또 구간이 7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버텨낼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재규 교수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센스? 지금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좀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빠지고 시장도 좀 밀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테이버 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시아 증시를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에서 일본 쪽에 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 작년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가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들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혈당 측정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쵸. 어쨌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장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자가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력은 꽤나 깁니다. 2003년도부터 제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가 혈당 측정기에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024년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와 혈당 측정기를 같이 이제 번들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해서 혈당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차 그 탕후루가 유행일 때 혈당 스파이크다 해서 우리 젊은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혈당을 한 번에 좀 많이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장에는 뭐 단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의사분들도 먼저 뭐 약간 식물, 그러니까 채소나 단백질 먼저 먹고 그다음에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다양하게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이 혈당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교수 오늘 자동차 관련한 종목 가운데 DN 오토모티브 가지고 오셨고요. 이제 그 교수는 아이센스, 테이버 교수의 삼성전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젠더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열어볼까요?